아, 그럼. 차박 출발. 출발! 어? 출발. 어떻게 올려? 내려? 그 마음이 안 맞아서. 가요. 이제 출발. 근데 날 너무 깜깜한 거 아니야, 이거? 비 오는 나는 거 아니야? 깜깜한데다가 커튼 한번 쫙 쳤더니 이것이 운전이 안 되네. 앞이 안 보이네. 완전 그건데? 오, 멋있어. 태풍. 오. 와, 태풍인데? 야, 이거 하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어? 응? 여기 우리 갔던데? 우리 갔던데인데? 여기 찍어야 돼,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어. 야, 안 찍어갖고 후회한대. 여기야, 여기. 어어어. 함양. 함양으로 넘어가는 거. 여기구나. 그러면은 지금 아닌데 우리는 저 아래서 내려왔잖아.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거야. 저쪽으로 가면 이제 저 지리산이지, 저기. 그러면 약 100m. 오, 3km 가는 거네? 좌회전입니다. 이 깜깜한 밤에? 이 깜깜한 밤에 뭐 해내는 거냐, 이거. 아유, 최단 거리로 했더니 잠시 후. 괜히 이거 최단 거리를 찍은 거 아니야? 오, 최단 거리가 좋지. 근데 이거 뭐 차가 오면 지금 디키지도 못할 뿐인데. 우리는 천천히 가요. 우리는 매번 매번 이렇게 무서운 걸한 번씩 경험을 하네. 아유, 한번올 때마다 무서운 거를. 문 잠갔어? 그나마 다행이지. 옛날 같으면 여기 공비 나와. 여기 남쪽 나라인데 공비가 나와? 옛날 그 지리산 빨치산 여기 공비 나타나갖고 총 들고 꽉 막으면서 피자 내놓으라 하면 다 뺏겨. 나는 근데 그거 죽자 살자 지킬 거야, 아마. 근데 안 죽잖아? 어머, 어머, 잘 맞춰. 생각해. 동의보감촌? 그러니까 여기 무슨 약재가 많구나. 여기가 지리. 이게 산길로 올라가는 건가 봐. 와. 여기 진짜 조심. 어이, 뭐야. 아, 여기 뭔. 공사를 하나? 지금 저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산길이지. 깜깜한 산길. 우와. 재밌네. 재밌어. 날마다 재밌네. 날마다 새로움이다, 진짜. 집을 떠나면. 여기 뭐, 밤이라서 아쉬워 있나? 산청 동의보감 촌인데 진짜 밤이라서 아쉬워 있나? 한번 가볼까? 뭐가? 보감문. 동이 보감할 때 보감문. 아. 그럼 절이 올라가면 뭐요? 올라가 올라. 볼까? 어. 보감문? 호준이 여기에서 물 구한 거 아니야? 그렇죠. 완전 귀신 아니에요, 귀신? 나는 남 귀신, 자기 여 귀신. 나는 구미호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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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야. 아우, 잘했어. 구독자 한 13명 들어올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저, 나는 큰일 났다. 아니, 그나저나. 왜 이렇게 카메라만 키면 나는 발동을 하지? 아니, 그나저나. 나 이제 평상시에는 얌전한 사람인데. 아,
아니 진짜 여행의 묘미야 이런 게. 가다가 얻어 걸리고, 나 아까 그 산길 너무 무서웠는데 그 길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 우리도 이제 여행 많이 했으니까 우리도 이쪽이 장명을 하자고. 뭐? 파니버를. 그게 뭔데? 나 못 알아들었어. 에이, 뭔데? 파니버를. 그게 뭐야? 아, 버럴. 그게 뭔데? 아, 그냥 혀 좀 꼬부린 거야. 그래서 그거 혀 꼬부린 걸 한번 펴봐. 이렇게 해서 나와서 뭐, 이렇게 노래 나오네. 어, 무섭다. 가자. 어? 여기 보여줘. 여기. 어, 이거 진짜 귀신 아니야? 어, 여기 무서워서 안 되겠다. 가자. 그렇지. 어. 어, 꼭 그거 같아. 봉화. 성화 봉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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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 와? 오케이, 오자, 여기 빨리.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오, 자. 오, 그러네. 야, 점점. 그렇지. 아니네.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 어. 나 그러면 완전히. 성화봉송이야, 성화봉송. 그래? 응. 성화봉송 하는 사람이야, 지금. 야, 별 보인다. 현석 봐, 저기. 제일 반짝반짝이는 별이 저게 그거야? 금성이야? 저거? 어. 금성이야? 진짜? 농담하지 말고. 아니면은 인공위성 이런 것도 저렇게 반짝일까? 가까이 떠 있는 애일까? 저거 별일까? 뭘까? 아유, 저거 금성인 줄 알았더니. 자유. 아, 농담하지 말고 저기 저 금성이 가까이. 나 말 안 해. 나 말 안 해. 금성이 나 말 안 해. 10m 앞에다 이. 저 정말 저기 왜 금 사람 토성이 왜 저기 있냐? 사람 토성이 20.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 하는 줄 알잖아. 저기 있잖아. 저기 반짝이는 거 쟤. 어디? 아. 그래 쟤. 아, 저 있네. 저거 금성이야? 아. 야, 저거 진짜 엄청 반짝이지 않아? 굉장히 커 보여. 저거야. 뭐? 토성. 저 옛날에 내가 홍대영이 하고 저거 연구하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네. 아, 토성 맞아. 홍대영이 알지? 알아, 뭐. 어, 조선의 금수저. 그렇지. 나주 목사 아들. 그렇지. 그 할아버지도 짱짱한 사람. 그렇지. 야, 나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 어? 이렇게 딱 누워서 밤하늘에 별을 보는 거 나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 오늘 해보네. 야, 진짜 좋다. 정말 좋다. 너무 빨리 지나가갖고 사람들이 눈이 아프겠다. 한 군데 말. 어우 진짜. 아니 그리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벌레도 그렇게 없고. 야, 내일 이제 환해지면 여기를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잖아. 그렇지. 그때 우리 깜짝 놀래겠지? 아니 동쪽이 어딘가 혹시 여기서 또 내일 또 일출 보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지 않아? 아, 이것도. 일출 몇 시에가 찾아봐서 어느 쪽인가 거기 가서 차 꽁무니 대고 있어야지. 근데 여기는 그냥 완전 편안한 그 자체야. 안전하다는 느낌? 여기 한 12시 되면 더 안전해. 왜? 아이고, 불 다 꺼져. 도둑놈이 올라오려다가 저 낭떨어지지 굴러떨어져. 나는 가서 그냥 주고 패기만 하면 돼. 힘도 안 들어, 힘도 안 들어. 거꾸로 돈 달라고 그래? 어? 돈 달라고? 아이, 뭐, 돈을 달라고 그래, 치사하게. 그러면? 아, 슬그머니 주머니에다 넣어 갖고 오는 거지. 여기, 어디 편백나무가 있나? 예? 나무 냄새 나지? 어. 아. 아니, 여기 전체가 나무니까. 자기가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려면 평상시 모습을 보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박이라고 100만이 간다고. 하하. 야, 내가 할 소리라네. 내가 할 소리라네. 24시간 카메라를 켜고 어? 그걸 다 찍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할 소리야. 곧바로 100만이야. 우리는 자기 그냥 카메라만 키면 그냥 아주 활달하고 밝고 귀여우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 아니야. 뭘 그래. 내가 평상시에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해야 돼. 뭐. 왜 24시간 카메라 돌리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방송국에서 그런 거 하잖아. 우리 그럼 완전 시트콤 찍는 거야. 그래?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응? 때로는 진지하고 주로 안 진지하지만 그 완전 시트콤이야. 아이, 인생 진지하게 살 필요 없어. 그치? 그럼. 즐겁게 재밌게. 살면 돼. 그치? 그래, 그냥 재밌게 살면 돼. 그러니까. 진지하면 심각해지고, 심각하면 재미없어. 아니, 근데 나는 큰일이야. 나는 카메라만 키잖아. 그러면은 진짜 웃기려고 그래. 웃기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 그래? 지금 카메라 켰어. 그래? 빨리 어떻게 좀. 아, 구독자, 정말... 구독자 좀 늘리게 좀 자꾸 웃겨봐. 아이, 또 멍 썩을 거 아니, 또 힘들어지네, 또. 자기는 뭐, 어제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더니 또 오늘도 또 좋은 일이 생기네. 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좋은 일이 생겨야지. 그 어젠 진짜 좋더라. 진짜 너무 기뻤어. 나도 어제 얼마나 기쁘던지. 진짜? 다행이다. 아, 자기 그 기쁠 때, 또 내가 돈을 써가지고 또 피자 두 개 그냥 맥주에다가 사서 그냥 주니까 얼마나 그 주는 마음이 기쁘던지 아주 죽을 뻔했네. 죽지는 마. 역시 남을 돕고 봉사하면서 사는 게 즐거운 일이야. 그래. 지금이 새벽 4시인데 6시 45분 안개가 쫙 깔리고 멋있네. 진짜 대박이다. 지금 우리가 한 이 장소 진짜 이거 환상이야. 새벽 2시 반에 한번 촬영하고 4시 좀 넘어서 촬영하고 했거든. 아, 그냥 안개가 그냥 잘 밑에 깔렸는데 끝내주더라고. 근데 뭐 그런 거는 깨어있는 사람이나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나 정말 코골았 쓰면 그 화면에 나 코골 소리 나온다. 증거 자료다 그게. 저게 필봉산인지 왕산인지 어? 언제 끄적.